성우의 조건, 연기력. 연기력은 연기자에 있어서 모든 것이다. 연기력이란 단지 연기만 잘하는 그 무엇이 아니다. 연기는 심상의 흔적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며 활력을 불어넣는 작업이다. 그리고 또 자신의 모든 부분이 총체적인 협동 작업을 통해 이루어내는 예술 작품인 것이다. 이 때문에 어느 한 부분이 미숙하다면 그 작품의 완성도는 그만큼 떨어지게 된다. 성우의 조건 끼. 연기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된다. 성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. 이는 달리 말하자면 적응력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. 연기는 극 중에서 인물을 표현해내는 작업이다. 그것이 사람이든 동물이든 식물이든 무생물이든 간에 이 인물을 표현해내기 위해서는 자신의 껍질을 벗을 수 있는 조건이 필요한 것이다.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알게 모르게 몸에 배어있는 자신과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껍질을 깨고 나와야 한다. 그 인물과 하나가 되는 과정에서 끼가 없으면, 즉 적응력이 없으면 자신의 껍질을 제대로 벗지 못할 뿐더러 그 인물을 제대로 표현해내지 못한다. 자신이 끼가 없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다.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발견하지 못한 끼가 우리의 몸속에는 숨어 있다. 실망할 필요도 없다. 그러나 이 끼를 분출시키는 노력을 훈련을 거듭해야 한다. 훈련을 통해서만이 누구나 자신의 숨겨진 끼를 발산할 수 있는 것이다. 이것이 바로 우리가 준비하는 이유일 것이다. 이렇게 발산되는 끼는 다른 형태로, 즉 자신감의 형태로 호기심의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. 자신의 껍질을 벗고 나오는 날, 더욱더 그 빛을 더할 자신감과 호기심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다.